오늘의 알파 공략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마트 경제 솔루션 김현명 팀장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예, 제가 오늘 준비한 알파 공략주는 이 서현탄 메탈이라는 회사입니다. 주로 이 자동차 금형이나 이 건설, 중장비 부품 제조 회사로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 자동차 그리고 이제 굴삭기의 이 카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건설용 중장비 이제 부품인 이제 굴삭기 이 카빈 등을 이제 현재 두산 인프라코어라던가 볼보그룹 코리아에 납품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이제 안정적으로 좀 재무 구조가 이제 개선세 보이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 카빈유 이 매출이 좀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조금 좋지 않았던 재무 구조를 다시 이제 개선을 시켜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시총 대비 현재 이 시총이 약 652억 원 정도 되는데 시총 대비 현재 주가도 조금 이 저평가 상태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을 우리가 가장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은 최근에 시장에서 좀 이 핫한 이 테마로 이제 분류되고 있는 이 우크라이나 이 재건 관련해서 이 테마의 편입 가능성을 좀 보면서 이 종목을 한번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이 재건을 하는데 이 드는 비용 자체가 약 600조에서 우리나라 또 600조에서 이 800조 이상 들 거라고 하는 이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고 어마어마한 이제 자금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사실 5월 9일에 좀 전쟁이 끝나느냐 마느냐 하지만 전쟁은 지속되고는 있지만 언젠가는 또 이제 전쟁이 끝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현재 증시에 이 테마가 형성이 되고 있고 종목들이 편입이 돼 가고 있는 가운데 증시에 이제 돈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테마를 조금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미국 의회도 이제 좀 지원 합의를 하기로 했고 최근에 어떤 뉴스들을 보시면 유럽 이제 투자은행 또 이제 마셜 플랜 이런 이야기도 준하는 계획이 필요하다는 이런 기사 내용들도 나오고 있고 아직 이 전체적으로 이 종목들이 이제 새로 편입이 될 텐데 먼저 시작했던 이 데모라든가 현대 에버다임 이런 기업들이 이제 먼저 시작을 해줬고 특히 어제는 이제 공작기계 부품 회사였던 이 서암기계공업도 이 부각을 받으면서 이제 편입이 되면서 관련주로 이제 엮여줬는데요. 우리가 이 서현탄메탈도 역시 이제 카빈 같은 거 이제 재건을 하는데 이런 중장비들이 들어가면 이 회사 역시 이런 수혜를 같이 받을 거라고 예상을 하면서 이 테마 편입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적으로도 굉장히 지금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이런 좀 정치 테마라든가 관련주로 좀 엮이면서 굉장히 주가가 이제 많이 올랐다가 지금 최근에 많이 떨어졌는데요. 이런 가격보다 이미 출발한 이런 재건 관련주들이 대비해서 현재 주가 수준이 굉장히 지금 낮은 가격대에 있기 때문에 아직 출발을 하지 않았다. 이제 출발할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좀 가격 부담이 적은 점이 메리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서 간단하게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이제 주가가 이제 만 원 위에 있다가 계속 밀려서 지금 5천 원 부근에서 다시 바닥을 형성을 해 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최근에 이 쌍바닥 플러스 바닥을 한번 이렇게 삼중 바닥을 좀 만들어주면서 바닥을 다졌고 최근에 좀 이 거래량이 이제 조금 조금씩 터지면서 이 관심을 받으면서 이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5천 원 정도로 잡으시고 매수가는 지금 현재 가격에서 한 5,600원까지 좀 밀릴 수 있다라는 점을 보시고 천천히 이렇게 매수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제가 6,500원을 잡아드렸는데요. 갑자기 또 이 시장의 뉴스나 이런 재료가 나오면서 올라갈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어제 서암기계공업처럼. 하지만 일단 6,500원. 만약에 좀 강하게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올라가게 된다면 그때 좀 목표가를 수정하셔도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6,500원 목표로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서현탄메탈에 대한 전략 들어봤습니다. 오늘 분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